요즘 핀테크나 AI 이야기 많잖아. 근데 데이터라는 게 사실 엄청난 권력을 가진다는 거 알아? 옛날엔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우리 신용을 독점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기술 기업들이 데이터를 휘어잡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달러 같은 전통 화폐 말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 화폐의 시대가 온다는 얘기도 나와. 흥미롭지 않니? 기술이 우리 삶에 이렇게나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걸 직접 보고 있다는 게.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올지 상상이 되니?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선이 이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봐. 에이, 진짜 흥미진진한 세상인 것 같아. 이제 금융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있어. 전통적으로 은행이 우리의 금융을 책임졌는데 이제 기술 기업들이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중이야. 뭐냐면 데이터가 곧 신용이 되는 세상인 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데이터로 수집되고 분석돼 신용을 책정하는 데 쓰인다는 거지. 그래서 신용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고 금융의 형태도 점점 탈중앙화된 가상화폐로 이동하는 중이야. 이 흐름이 대선의 결과와 맞물려서 미래에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이란 말이야, 진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잘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지금은 누가 어떤 데이터를 장악하느냐가 곧 그 사람의 파워야. 기술 기업들이 데이터라는 새로운 자산을 통해 금융산업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지. 그동안 달러가 모든 걸 지배했지만 앞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가상화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 오면 변화가 엄청나겠지. 그래서 대선이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질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된 거야.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들이 점점 우리 삶의 중심에 서게 될 텐데 이 놀라운 변화를 대비하는 게 진짜 중요해. 앞으로 어떤 기회가 올지 두근두근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보는 더 이상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니란 말이지. 누구나 데이터로 무장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야. 이게 뭐냐면 더 이상 금융기관이 우리 삶을 독점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암호화폐, 블록체인, 디파이 같은 새로운 금융기술들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하고 그 흐름에 뒤처지지 않아야 해.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는 거지. 흥미롭지 않아? 변화가 무섭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주기도 하니까. 그래서 항상 미래를 기대하게 되는 거지. 이야, 지금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 이제 모두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시대라서 뭐든지 다 변화하고 있잖아. 진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이럴 때일수록 트렌드를 잘 읽고 우리가 어떻게 이 흐름에 맞춰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 기술이 발전하면서 금융, 경제, 정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무시할 수 없지. 그러니까 데이터와 기술의 시대에 어떻게 내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고.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그것을 기회로 삼는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같이 더 깊게 고민해보자. 글로벌 시대에 기술 혁신이 너무나 빠르니까 우리도 그 속도에 맞춰 움직여야 해. 특히 데이터가 금융과 정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면 더 나아가야 하지 않겠어? 전통적인 금융 권력이 기술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지금이 기회인 거지. 모든 데이터는 너와 나의 신용을 만들어주고 그게 사회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좀 더 스마트하게 앞으로 다가올 가상화폐 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거야. 변화에 맞춰 우리의 역량을 키운다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야. 인터넷 시대에서는 정보가 진짜 지식으로 자리를 잡고 데이터가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어. 이제 누가 데이터를 잘 활용하느냐가 앞으로 성공의 키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IPO는 데이터 IPO가 될 수도 있단 얘기야. 이 점에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왜 주목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 은행과 증권, 보험 같은 전통 금융 부분도 이제는 기술과 데이터를 통한 혁신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시대야. 데이터가 신용의 척도가 되고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준비를 해야 돼. 진짜 이 모든 게 너무 신나는 것 같아, 그치? 지금처럼 변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내는 거야. 데이터를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화폐의 대세가 될 수도 있어. 결국 기술 혁신이 금융까지 넘보는 시대가 도래한 셈이지.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기회를 잡을지가 앞으로의 성공을 결정할 거야. 데이터와 기술의 힘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미래가 기대되지 않겠어? 계속해서 눈 크게 뜨고 이 변화를 현명하게 받아들이자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겠지? 데이터가 신용이 되고 기술 기업들이 금융을 휘어잡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러니 우리도 이런 변화에 발맞춰야 해. 전통적 금융 질서가 무너지고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어.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많아. 예전엔 은행이 모든 걸 통제했지만 이제는 내 데이터가 내 자산이 되는 시대야. 이런 혁신 속에서 어떻게 나아갈지 잘 고민해보고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야 해.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기회를 잡는다면 우리가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야. 바로 원 에코시스템은 모든 디지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거야. 그 중심에 ONE OES 자산증거 토큰이 있는 거야.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그리고 멤버십 가입 잊지 마. 그럼 안녕.